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점수 보니까 계속 해야겠다라고 동네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엄청 꾸미고 왔어요. 아, 그때 그 옷차림에서 제가 초라해짐을 느꼈어요. 바로 그 자리에 떴어요. 문자만 이제 고3에 남아있는 기분이 들긴 했어요. 수능이 끝나고 언제 재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셨나요? 저는 수능 당일에 바로 했습니다. 수능 당일에 끝나고 바로 PC방을 갔어요. 솔직히 일말의 기대감은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점수가 나오고 보니까 제 목표가 의대였으니까, 근데 뭐 의대라는 곳은 몇 개 이상으로 틀리면 안 되는 게 확실한 곳인데 다 모든 과목 최종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게 그 이상의 틀린 것을 보면서 바로 그냥 재수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형이랑 되게 비슷하게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게임하기 전에 미리 핸드폰에다 점수 입력해놨으니까 이제 답지만 나오면 자동으로 점수가 이렇게 따다닥 산출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속으로는 한 뭐 4개에서 한 뭐 적당히 6개 정도 점검해서 틀렸을 줄 알았는데 원래 확신이 좀 있었구나. 그런데 딱 점수 보니까 국어에서 이미 7개가 틀려있었고, 아 진짜로? 수학은 이제 난생 처음 보는 91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고 이미 예상치를 넘어버렸네. 예상치를 이미 거기서 이렇게 따다닥 넘어버렸으니까 그 순간 바로 그냥 아 재수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일단 뒤통수를 세게 한 대 이렇게 딱 맞은 기분? 그때는 이제 자신감이 이렇게 넘치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진짜로 내가 전교 1등 두 번 연속으로 했었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도 뭐 비슷하게 이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뒤엎고 이제 안 틀리던 문제도 틀리고 그랬으니까 마음이 아팠지. 저도 이제 되게 기분이 묘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고 사실 처음 겪어본 일이니까 그치. 생각보다 괜찮았지만 막상 재수를 할 것 같다 와 아 진짜 재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는 좀 다르니까 그치.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신 재수학원 첫날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딱 첫날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익숙한 곳이었어요. 그곳이 제가 항상 놀았던 강남역이었고 익숙한 곳이었으나 낯설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를 또 공부하러 다니는 생각하니까 첫 등록이 낯설더라고요. 반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또 신기했던 게 저는 재수 종합반 다녔다 보니까 학교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실감은 날랑말랑하고 되게 기분이 또 그때도 묘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 같은 경우에 반수였으니까 반수생이어서 이렇게 시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처음에 학원 가가지고 아무런 안내도 없이 그냥 자기 자리만 이제 전날에 문자로 알려줬던 것 같아. 몇 번 자리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학원 시작하자마자 시간에 맞춰서 내 자리에 가서 자리를 보니까 안내문 같은 게 이제 몇 장 놓여져 있어. 그냥 그것만 주어지고 다른 아무거나 알려주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그냥 그대로 바로 앉아서 공부 시작했던 것 같아, 첫날부터. 너의 재수생활 첫 스타트는? 되게 혼란스러웠어. 재수가 사실 미디어에 노출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재수 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보이던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 독서실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 가운데 이렇게 복도가 뚫려져 있고 이렇게 가지치기 되면서 이렇게 좌석들이 짜르락 있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복도를 지나가면 모든 좌석들이 이렇게 따다닥 다 보여. 그런데 이제 맨 뒷자리 친구는 이렇게 막 책상에 이렇게 머리 대면서 자고 있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러면서 자고 있고 그치.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나는 처음에 재수생이라고 하면 진짜 다 코피 흘리면서 이제 밤에 오히려 밤까지 공부하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냥 똑같은 것 같았어, 고3 때랑. 저도 어떻게 보면 우디랑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랑 다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재수학원 가면 우디 말대로 공부만 하고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집단적인 그런 건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서로서로 말도 조금씩 거는 게 보이고 저도 누군가 와서 또 말을 걸어주고 또 이제 그렇게 또 협력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친구 사귀고 싶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재수생도 다 외로움 느끼고 괴물이 아니잖아 뭐 재수생. 진짜 우디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 사는 곳이구나. 재수학원에선 친구 어떻게 사귀나요? 저는 안 사귀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반 상반기에 아예 말 없이 혼자 지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계속 눈에 그 친구가 밟혔고 뭔가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짝을 2주마다 바꾸는데 우연히 이제 그 친구 옆에 제가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을 너무 더울고 싶었죠. 되게 로맨틱하다. 그치. 물론 이제 여성분하고 남성분이셨지만 재수생이 사실 좀 소심해진다 해야 되나?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 저도 많이 떨렸지만 이것만큼 통할 걸 생각했던 게 맛있는 과자 들어와가지고 재수생들이 또 군것질 좋아하니까 일부러 얘 옆에 껴넣고 걔 반을 좀 살피다가 줬어. 용기 내가지고 딱 주면서 혹시 드실래요? 했는데 너무 반갑게 막 고맙다고 막 그러는 거야. 이제 어떻게 보면 과자로 한심을 샀지만 그게 내 마음 표현이었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과자 내가 주니까 다음에 또 걔가 주고 그러면서 서로 말 트고 그러면 너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우디가 그렇게 그렇게 동의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진 않았거든요. 우디 좀 어떠세요?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친구라는 것도 결국 뭐 인간관계이긴 또 하니까 인간관계는 이제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네. 적어도 그 재수하거나 반수할 때는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아 이거는 진짜 저랑 우디랑 성격이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존중이 어떻게 보면 공부하려면 이런 마인드도 필요할 수 있다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에 가서 그 환경이 제일 익숙해지려면은 일단은 주변 사람들과 친해져야지 저는 익숙해지는 타입이라 그곳에서 편하게 공부를 하려면 뭔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면 계속 좀 눈치 보이잖아요. 저는 일부러 좀 편하게 지내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먼저 다가갔던 것 같고 그때 힘들 때 진짜 친해진 친구들이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더 깊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중한 인연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 또 고생한 재수학원이 아닌가. 재만추. 재수학원 만나주고 재수학원에서. 사실은 중고등학교 친구들 소식도 계속 듣잖아요. 어떻게 보면 3년을 같이 노력해온 친구들과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건데 언제 좀 그런 게 가장 크게 느껴지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길이 아니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저와 같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예, 특별히 뭐 그렇게 뭐 느낀 건 없긴 한데 아무튼 이제 아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회 활동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스토리 올리는 거 보고 아 저런 식으로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면서 좀 혼자만 이제 고3에 남아있는 기분이 들긴 했어요. 아주 약간 그치. 저도 이제 10명씩 했는데 그 중에서 9명이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식만 달랐지 같은 길을 가고 있었고 그런 건 없었는데 딱 한 번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여름이었는데 사실 재수학원 갈 때 뭐 꾸미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안 꾸민 수준도 아니고 그냥 뭐 집에서 입어도 될 정도로 그냥 막 프리하게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를 보러 제가 알던 동네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엄청 꾸미고 왔어요 애들이. 그때 그 옷차림에서 제가 초라해짐을 느꼈어요. 어느 정도로 부끄러웠냐면 바로 그 자리에 그냥 떴어요. 뜨고 나서 내 친구랑 밥 먹고 있는데 그때 약간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잘 꾸며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재수학원에 친구들 보러 간다면 수린이 입고 가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슬럼프는 어떻게 이겨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슬럼프를 빨리 극복하려면 오히려 큰 현타를 한번 빨리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놀 거면 아예 그냥 확 놀고 스스로 자기 혐오가 될 정도로 놀아버린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한번 그렇게 크게 느끼고 또 이렇게 나은 것 같아요. 원래 잔잔한 슬럼프가 더 무섭잖아. 그치. 잔잔하게 그냥 6개월 그렇게 어영부영 보내고 오히려 그냥 뭐 아예 크게 한번 현타 오고 공부를 한다든지. 그치. 하기는 일탈하다가 재수학원 벌점이나 뭐 이런 거 걸려본 적 있어요? 벌점은 없었고요. 저는 그냥 놀 거면 확 놀았기 때문에 저희 외출증은 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외출증이라는 게 정기 외출증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학원 다닌다고 인증을 하면은 정기 외출 끊고 갈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월요일에 원래 실제로 학원 있었어요. 있었는데 학원이 안 맞아가지고 끊었거든요. 근데 이 정기 외출도 같이 끊었어야 되는데 안 말했구나. 그거는 이제 유지하고 싶은 걸 킵하고 싶어가지고 월요일마다 전 집 가서 시간 쉬었어요. 와. 그래서 킵해주셨군요. 네. 그래서 월요일 저녁마다 제 발걸음 가벼웠죠. 진짜 행복했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월요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졌고 근데 저는 이게 좋았어요. 왜냐면 아예 쭉 공부만 하기보다는 조금씩 쉬어가는 게 소소한 행복이지. 그럼 네. 그 월요일에 일탈은 언제까지 계속됐나요? 1년 내내 계속됐어요. 재수를 하면서 인간 이은학, 인간 이동우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공부로도 수능에서 4개 틀려봤는데 어떤 악기를 한들 뭐 못 치겠어. 뭐 어떤 언어를 배우든 못 배우겠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이 맞아. 생겼다 해야 되나? 성취감을 한번 크게 느껴보니까 뭘 하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됐어. 근데 저도 이게 사실 너무 공감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와서 좀 미화됐지만 그 당시를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순간순간들이 있었고 고생하면서 버텼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순간을 버텨본 경험이 있어서 다음에 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걸 조금 또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았나. 여러분이 느낀 재수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책임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본인의 입장에서는 1년 혹은 더 많이 거는 거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 달에 뭐 200이 넘는 돈을 이제 매달 꼬박꼬박 지원해 주시는 거니까 생각보다 걸고 있는 게 많단 말이야. 그렇지.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그런 많은 지원을 받는데도 이제 계속 PC방을 간다든지 공부 열심히 안 한다든지 이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뭐 월요일마다 조퇴하는 어떤 분이라든지. 아무튼 뭐
그렇게 많은 걸 걸었는데도 그렇게 설렁설렁 공부하는 거는 되게 안 좋더라고. 맞아, 맨날 PC방 다 있고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맞아.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성공한 사람들 못 봤어. 그치, 그치. 그래서 본인이 이제 건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 않을까. 좋은 말이다. 저는 살짝 좀 결이 다른데, 뭐 다들 중꺾마 이러잖아요. 그치. 정말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다. 제가 생각해 중요한 거는 좀 꺾이지 않은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현역 때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뭔가 잘 볼 것 같고. 그런 근자감이 현역 때 분명히 있는데, 그치. 재수생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한번 실패를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꺾여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냥 분명히 실력이 늘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역 때보다 실력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꺾여있는 학생분들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혹시 그런 순간이 오신다면 1년 내내 좀 꺾이지 않는 자신감을 갖고 좀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재수할 때 가장 뭐 듣고 싶었던 위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위로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위로 같은 말을 해보자면 MBTI T에 시작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재수를 하는 이유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수능을 보기도 전에 가는 과정에서 좀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혐오에 빠진다든지, 그런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근데 결국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솔직히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고 평가원 모의고사도 그냥 평가원 모의고사일 뿐이니까, 그냥 그런 거에 일희일비 안 하시면서 그냥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막막하시겠죠? 이제 재수가 시작되고 이제 이 1년 동안 이 공부를 길게 해야 된다는 자체가 되게 힘들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는데, 앞으로 분명히 공부를 하면서 힘든 순간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되게 힘든 일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제 경험상. 그럴 때마다 그거를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고생하고 있는 건 고생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그냥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또 막 아 나는 힘들 자격도 없어, 나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야 이러지 말고, 진짜 힘든 건 힘든 거고 그만큼 대단하고 되게 고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자주 자기를 좀 위로하면서 재수생활을 한번 그렇게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